1번 전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파는 종파가 아니고 행파죠. 행파다. 그래서 진동 방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행파죠. 자, 그 다음에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속도는 강속과 같다.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틀렸고, 3번에는 군속도, 실제 에너지 전파 속도, 그 다음에 패턴의 전파 속도는 C의 제곱이다. 정답은 3번이다. 4번에는 진행 방향에 E 및 H가 없고 직각인 방향에만 E와 H 성분이 있는 구면파다. 구면파가 아니라 뭐죠? 평면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자, 2번에 다음에 전자파에 관한 기술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전장과 자장이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전장, 여기 자장 직각을 이루면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방향 이렇게 하면은 진행 방향은 이 전계하고 자계가 직각을 이루면서 진행 방향은 이 방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진행 방향은 이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1번은 맞다. 2번 전파는 직진한다. 그렇지? 빛이 갖는 성질, 직진하고 회절하고 반사하고 빛이 갖는 성질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3번 전자파는 종파다. 아니죠. 이게 뭐예요? 행파죠. 행파. 행파.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전자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맞죠? 전자파 속도는 자유공간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3번 다음 중 전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는데, 자, 속도는, 자, 유전율, 투자율 1. 자, 속도는 T분의 난다. 이거는 F 난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유전율이 커진다. 그러면은 파장은 짧아지겠지. 여기가 이제 일정할 거니까, 진동수는. 2번에 전개 벡터가 X축과 Y축으로 구성되어 크기가 같은 경우를 원편파다. 그렇지? 동글동글한 원편파. 원편파를 쓰는 거는 유성통신하고 FM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편파는 내가 수평으로 수신하든 수직으로 수신하든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는 거야. 원편파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3번 복사전계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복사전계의 크기는 요 거리에 반비례한다. 4번 전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직진성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강해지는 거는 맞지. 정답은 1번이 틀렸다. 4번 진공 중에서 주파수 3MHz 파장은, 자,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이클 진행 거리죠. 자, 그래서 요
한 사이클 진행 거리. 그래서 요 한 사이클의 진행 시간, 요거를 주기, 요거를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거는 속도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속도는 T분의 난다, F분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난다는, 자, 요게 이제 빛의 속도하고 똑같다면은 F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는 3메가니까 10의 8승, 아니 여기는 3메가니까 10의 6승. 자, 10의 8승, 그래서 답은 100m다. 5번, 전파의 속도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랬어요. 자, 전파 속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T분의 난다, F분의 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위상정수로 표시하면은 베타분의 오메가야. 여기서 베타값은 란다분의 2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요거 이렇게 올라가서 지워지고 하면은 같은 개념이 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매질에 따라서 이런 관계식도 있죠. 이게 이제 급전설로로 가면은 이런 식도 나와. 응? 급전설로로 가면 이런 식도 나온다. 응?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6번 비유전율이 9. 비투자율이 1인 매질레를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을 전파할 때 속도의 몇 배입니까? 그래서 이 속도는 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 응?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빛의 속도니까 C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보니까 얘가 자 9, 1, 그렇지? 9, 1, 여기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거는 3, 3, 1, 그렇지? 그래서 10의 8승 메타 퍼세크. 예. 10의 8승 메타 퍼세크니까, 어떻게 돼? 그, 3분의 1이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9, 1, 10. 3분의 10. 예. 정답은 4번이 된다. 7번, 빛의 속도를 C 메타퍼세크를 할 때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C 제곱은 요거분의 요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시론 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뮤 제로 C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뮤 제로가 얼마야? 4 파이 곱하기 15 7승의 C 제곱분의 1. 자, 한 번 더 쓴다면은 요거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4 파이 C 제곱에 10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8번 다음 중 전자학의 기초방정식이 아닌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예, 전자학의 기초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의 여기 이제 이렇게 안테나가 자, 이런 안테나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초방정식이 아닌 건 뭡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H는 I에다가 라운드 T, 라운드 T 한 번 더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개의 회전을 만든다. 맞아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물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요걸 만들지만, 요 전류는 바로 요런 데 흐르는 전류야. 요런 데 흐르는 전류도 자개의 회전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기회전 이렇게 만들겠지? 여기는 변이 전류니까 이런 또 회전을 만들 거야.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기회전 만들고 선전류, 이게 여기에 흐르는 게 뭐야? 이게 선전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것도 이 어떤 회전을 만든다는 거지. 1번은 맞았다. 자, 2번에 로테이션 E. 이거는 라운드 T의 라운드 B. 한 번 더 쓰면은 μ0의 라운드 T의 라운드 H. 이건 뭐예요?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을 만든다. 맞지?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이거죠? 그래서 발산 전속의 원천은 공간전화밀도다. 이거 있었고, 마지막 하나가 뭐 있었죠? 바로 NS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요거. 발산비. 그지? 이게 뭐야? 발산하는 자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산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의미가 대주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응? 4번은 틀렸지. 정답은 4번이 답이다. 9번. 자, 평면파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평면파. 그래서 평면파는 한 번 더 쓴다면은 뭐 요거 이 방향이고, 이 방향, 이게 전개. 요거는 자개. 그래서 진행 방향은 법선 벡터 방향. 그래서 이런 식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거의 사인 세타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다시 말한다면은 요거, 요거는 방향, 요 면적, 요 면적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동 방향의 직각으로 전자파가 나가는 거야. 요걸 무슨 파라 그런다? 행파라 그러는 거지, 행파. 자, 정답은 1번이 답이다. 전자파 진행 방향에 전개, 자개 성분이 없어. 진행은 이쪽으로 하잖아. 이 방향에는 전개자계의 성분이 없는 거야. 전개자계는 여기 90도 관계가 있는 거지. 자,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일반적으로 안테나로부터 먼 거리에 전자장은 어떤 무드로 전파하냐? 바로 TEM 무드죠. TEM 무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 자유공간 내에서 직각좌표계 전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때 전파의 진행 방향은, 자, 베타는 전파 상수, AX 벡터와 AY 벡터는 단위 벡터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단위 벡터의 요 방향이, 요 단위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AX 요거, 요 단위 벡터의 방향이 AY 요걸로 돼 있으니까, 아하, 이거는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12번.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 값에
잘못된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우리가 이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게 비죠. 그래서 요건 한번 쓰면 자유공간이니까 요거 요거의 비죠. 요 값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4, 8 곱하기 15 하나 7승이고 8.84 곱하기 15 하나 12승이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128이가 나와서 377옴이 나오는 거지. 377옴. 자, 답은 요게 잘못됐네. 요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야? 선형 에러에서 요거하고 유사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i가 요거고 얘가 요거라고 이렇게 봐도 돼. 응? 자, 13번 포인팅 벡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포인팅 벡터는 요거하고 요거의 벡터라 그랬지?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전개하고 자개가 이제 90도를 이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어떤 여러 크기만 얘기하면은 이 크기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를 한번 보면은 요거 단위는 볼트 퍼 메타고 요거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니까 요거 단위는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라는 거야.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 단위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도 와트는 줄 퍼 세크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면 전자파가 전개 자개의 직각 방향으로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단위 면적이야? 단위 면적? 이거는 단위 시간. 이거는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지. 자, 포인팅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인팅 벡터가 뭔지 얘기해봐. 이런 면접 문제를 잘 내. 그러면은, 뭐야? 평면파.